일단 제가 물론 대학교 진학할 때는 이제 면접도 보고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자소설, 소설이니까. 아들 너무 잘 나온 거야. 멋진 아들이고 막 완전 이렇게 된 거라. 근데 그래서 학교를 갔어. 경희대를 갔어. 전부 다막 이랬는데 학교 때려쳤어. 지금 사진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. 왜 가만히 놔두냐? 약간의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었을 건데 왜 내한테는 그걸 이야기를 갖다가 한마디 의논을 안 했지? 그러면 사진학과를 갖다 가는 게 어떻겠노?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되고 뭐뭐 내가 어떻게든지 그 충분한 지원을 해줄 테니까. 왜냐면 사회에서는 어떤 그 라이센스도 중요시하니까. 또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느냐, 어떤 공부를 했느냐. 또그 자체가 라이센스도 라이센스, 지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. 저는 김정재라고 하고요. 지금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